그러니까 이제 그뭐 치매를 앓는 이제 뭐 분이 생기면은 뭐 가족이 직접 케어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 요양보호사가 이제 집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 거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뭐좀 나이가 어리고 젊을수록 이제 맡기는 쪽으로 간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좀 이제 효의식이나 이런 게좀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직접 케어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시점, 어느 단계쯤 되면은 거의 뭐 맡기는 그런 뭐 증상의 선이 있나요? 그건 이제 개별적인 어떤 그런 케이스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와상 어르신이에요. 뭐 치매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일단 움직임이 없단 말이에요. 그쵸. 침대만 누워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굳이 본인들이 여력이 있다면 집에 있어도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왜냐하면 아까 같이 배송 그배 행동이나 배설 행동 같은 게 기저귀를 착용하고 기저귀로 다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런데 가장 힘든 부분이 아까 같이 이렇게 중복적으로 배 행동, 신체는 건강해요. 통제가 도저히 집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체가 건강하니까 공격성도 나와요. 그런 부분들을 제지하려고 좀 적극적으로 나가면 이제 폭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욕설이 나올 수 있어요. 그쵸.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이제 요양원 또는 요양원에서도 어쩌면 그런 부분은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집단 생활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하면 그냥 그런 경우는 뭐냐면 요양병원으로 가요. 그럼 요양병원에서는 케어보다는 약물 케어가 들어요. 그러면 약물을 투입하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누워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케이스별로 그건 판단할 부분이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젊은 분은 무조건 젊은이 그런 선택도 하더라는 거지, 꼭 그게 맞다 아니면 또 전체적으로 젊은이 다 그렇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젊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모시려고 하는 것은 좀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그럼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아, 이런 경우는 뭐, 더 이상 뭔가 가족이 직접 케어하기 어렵다. 이런 뭐,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이런, 내가 만약에 이제 살피고 있는 치매 어르신이 이런 증상이 온다면은 이제는 이제 한계가 온 거다라고 보시는 선이 좀 있을까요? 그 한계라는 게 저는 이제 한두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어르신 측면, 그러니까 이제 케어를 받는 측면, 그다음 케어를 하는 측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르신이 아까 같이 신체가 건강하고 통제가 집에서는 도저히 케어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는 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어르신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케이스도 그렇고,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 치매라는 게 단순 치매만 오면 좋은데, 대부분 신체적인 고령화로 인해서 신체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같이 수반이 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따님이 노노케어가 되는 그런 상황이 그쵸,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배우자도 이제 벌써 한 80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80이 넘어가면 내 몸을 건사하는 것도 힘들어요. 내 몸을 돌보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배우자 치매 어르신 이럴 때 남편을 돌본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돌보는 사람도 그 어찌 보면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힘에 부치지 않고 이 정도는 할수 있어라고 하면 배우자가 케어해도 돼요. 자녀들이 케어해도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보호자의 삶의 질, 그거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너무 많은 치매를 받는다, 제약을 받는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저는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냥 갔다가 모시면 안 되고, 그 과정이 절차가 좀 어머님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어머님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머님도 그래, 어느 정도 수용했을 때 가야지, 내 기준에서 내가 힘드니까 엄마 나 이제는 안 되겠어. 뭐 이제 절대로 못해. 요양 가야 돼. 나 진짜 못해. 그냥 본인의 어떤 그 힘듦만 가지고 바로 보내버리게 되면 어르신들은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제 나는 버림받았구나.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요양원을 가면 이제 뭐 식사를 거부를 한다던가 네.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작가님께서 지금 센터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럼 이게 일단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작가님께서 하시는 일은 지금 일종의 요양보호사를 뭐 파견을 하고 있는, 하고 계신 건가요? 그 답변 전에 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산의 건강보험공단에서 네.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등급을 주거든요. 네. 그 등급이 뭐 1등급부터 5등급, 그 5등급 이제 그 치매 등급이라고 하고 그 다음 하에 이제 인지 지원 등급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1등급, 2등급은 보통 와상에 가까운 침대 생활하면서 콧줄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다든가 와상 상태니까 기저귀 케어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상황이고 3등급, 4등급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본인이 보행할 수 있고 보행할 수 있어서 본인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네. 그 다음 식탁에 가서 식사도 본인이 자력으로 할 수 있고 그런 단계이고 그러니까 치매 5등급 같은 경우 이걸 치매 등급이라고 해요. 네. 물론 3등급, 4등급, 2등급, 1등급도 치매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5등급은 치매 전문 등급이라 해서 이제 요양보호사도 치매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만 그분은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예. 어떤 그런 등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게 서비스를 받는 거, 국가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절대 필요하다고 봐요. 예. 제가 이제 하는 일은 그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등급이 나눠졌죠. 그런데 기관을 설명하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구제가 복지센터예요. 제가라는 말이 이제 아시겠죠. 이제 방문 요양이 집에 네. 가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야간 보호센터라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데이케어 센터라고 하거든요. 좀 쉽게 얘기하자면 어린이처럼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이제 저녁 식사하고 오는 경우 있고 식사 안 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낮 동안에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죠. 그것도 되게 보호자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겠죠. 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좀 뭐 1등급, 2등급 뭐 이렇게 좀 심하거나 아예 집에서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요양원이라는 게 들어가요. 네. 거기는 이제 아예 거기 입주를 해서 그 시설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요양보호사를 어르신 댁으로 보내서 그 시간 동안, 정해진 시간 동안 네. 어르신을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가사 지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은행 업무, 시장 보기, 그 다음에 병원 이동, 네. 병원 이동 도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와주는 거죠. 빨래랄지, 뭐 청소 이런 부분도 도와드리고. 다만, 이제 보호자들 것은 해주는 거 아니고 네. 어르신 중심으로 해서만 이제 서비스를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요.